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4편 위화도 회군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려 우왕 14년은 32대 임금인 우왕의 마지막 재위년이자 서기로는 1388년에 해당하는데요. 아마도 이 해는 고려 후기의 역사 중에서 가장 격변의 해로 기록될 만한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동 정벌을 위해서 출정해서 압록강 하구의 위화도에 진을 치고 있던 고려 원정군의 회군 과정을 탐색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듯이 좌군 도통사 조민수와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4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위화도에 주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동 원정군의 총사령관격인 팔도 도통사 최영은 우왕과 함께 서경, 즉 평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서와 고려사 저류에는 최영에 관한 이러한 기사도 올라 있습니다. 최영이 오랑캐 군사와 함께 요동을 협공하려고 배후를 원나라에 보냈다. 그때 망한 원나라 잔여 세력들은 사막으로 도망쳐서 헛호칭만 남아있었는데 최영이 그들의 응원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 계책이 허술하기가 이와 같았다. 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 시기쯤이 되면 옛 원나라의 잔존 세력인 북원은 명나라군에 밀려서 멀찌감치 내몽고 쪽으로 쫓겨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허명만 남은 상태였는데 최영이 그런 물정도 모르고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고려와 손을 잡고 명나라의 요동군을 협공하자고 제의를 하고 있었으니 자 고려군 총사령관이란 사람의 전략이 그렇게나 형편없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이 그 정도로 대외 정세에 어두웠을까요? 우왕 14년에는 10만 대군을 동원해서 북원의 근거지를 공략해가지고 북원을 더 이제 내몽구 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비록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동 지역을 왕래하는 편을 통해서 정보 수집들이 이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원이 지금 더 이상 요동 지역이라든가 여기에서 어떻게 그 세력을 도모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어서 최영이 그걸 모르고 이제 요동 정벌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을 총지휘했던 최영은 명나라와 북원의 관계를 비롯한 대외 정세에 매우 밝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기사 역시 고려사 편찬자들의 의도가 작용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여기는 이성계의 위화도 진영. 장군, 서경에서 또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보나마나 또 그 내용이겠지. 이번에는 전령에 무어라 하셨습니까? 진격하라, 진군나라, 요동으로 전진나라. 아무래도 전하와 팔도 도통사로부터 회군 허락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군? 이곳 위화도에서 강을 건너 요동 땅으로 진격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군께서 어명을 어기고 회군을 강행하신다면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문제는 좌군 도통사를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좌군 도통사라면 조민수 장군 말씀입니까? 그래 요동 진격을 포기하고 회군을 성사시키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 장군을 설득해야 하는데
요동 정벌을 위해서 출정한 고려군을 조민수와 이성계가 좌우군으로 나눠서 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쪽의 지휘권밖에 없는 이성계가 혼자서 회군을 감행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뒤 위화도의 고려군 진중에 이상한 소문이 나돕니다. 오늘이 도대체 며칠째냐? 아, 전투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 이봐. 자넨 싸움이 그렇게 하고 싶나? 아이고, 남들 고향에 처자식이 기다리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 그거 하고 싶겠어? 하지만 이왕에 나섰으니, 응? 아, 건너가서 명나라의 요동군하고 한판 그냥 붙든지 아니면 때려치고 빨리 회군을 하든지 해야지, 응? 아, 여기 위화도에서 군량만 죽내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소리지, 안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런데 말이야, 자네 그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아, 우군 도통수 이성계 장군이 부하군사들을 모두 끌고서 곧 돌아갈 것이라는 소문 말이야. 뭐라고? 어명을 어기고 끝내 회군을 감행할 거란 얘기야? 아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경이 아니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야? 아, 이참에 아예 부하들을 이끌고 그 동북면으로 가버리겠다는 얘기지. 동북면이면 이성계 장군이 조상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곳인데, 아니 그럼 좌군에 소속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고려사 저료에서는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우군 도통사가 최영에게 사람을 보내 빨리 군사를 돌이키도록 허락해달라고 청하였으나 최영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때 군중에서 헛소문이 나돌았다. 이성계가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동북면으로 향하려고 이미 말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이 유언비어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는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자, 아마도 이성계 측에서 퍼뜨린 듯한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 시기에 이성계는 왜 이러한 소문을 유포시켰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이성계가 회군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총 병력이 3만 8천 명이 좀 넘습니다만 이 3만 8천 명이 모두 이성계의 휘하에 들어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계로서는 자기와 함께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조민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고, 따라서 이성계는 절대로 그 위화도를 넘어서 명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다. 회군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그 동북면으로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되면 조민수의 입장도 아주 난처해지는 거죠. 그 당시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동북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조민수를 그 협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조민수의 경우 만일 이성계가 휘하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가버리면 혼자서 요동 공격을 감행할 수도 없고 또 회군을 하자니 반역자가 될 판이었죠. 그러한 상황을 계산해서 이성계가 조민수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그러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은 이런 의견도 내놓습니다. 천령이 통고를 한 그 명나라의 그 귀바수도 있다는 어떤 뉘앙스를 풍기면서 극도로 그 우왕과 최영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나타나는 효과는 우왕과 최영도 어찌하지 못하고 조민수 입장에서도 주전론자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친병 이천을 포함한 이성계의 군사력이 가장 강하다고 할 때 그가 동북면으로 빠져나가고 뚜렷한 명분 없이 서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반역죄에 해당하게 되고 자신이 제거되는 거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성계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저 자세로 위화도 회군을 하는데 그 합류하게 되지 않느냐, 전반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나라에서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고를 해온 지역이 바로 동북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성계가 휘하 군사를 이끌고 동북면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명나라에 귀부하겠다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유언비어를 통해서 좌군 도통사 조민수뿐만 아니라 국왕인 우왕과 최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성계의 유언비어 유포 작전은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소문 때문에 군중이 흉흉해지자 조민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런 이성계 장군이 동북면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럼 나는 어찌하란 말인가? 나 혼자서 요동을 치란 말인가? 아니면 나 혼자 좌군을 이끌고서 어명을 무시하고 회군을 하란 말인가? 아니 되겠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조민수는 단기로 이성계에게 달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이공이 동북면으로 떠나버리면 도대체 나와 나의 군사들은 어찌하란 말이오? 이러지 마시고 진정하시오, 조장군. 내가 가기는 어디로 간다는 말이오? 드디어 이성계가 여러 장수들을 보고 말했다. 자, 다들 내 말을 들으라. 만일에 우리가 군사를 몰고 가서 중국의 땅을 범함으로써 천자께 죄를 얻으면 우리의 종묘사직과 백성들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수차 글을 올려서 회군하기를 청했으나 왕이 이를 살피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도 도통사인 최영은 늙은 데다가 정세가 어두워서 우리의 정을 뜯지 않고 있다. 난 이런 사정을 당하여 그대들과 함께 돌아가서 왕을 뵙고 임금 옆에 있는 악한 늙은이를 제거하여 만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예공의 뜻에 따르겠소. 따르겠습니다. 자, 글쎄요. 이성계가 어명을 어기고 군사를 돌리는 것도 모자라서 팔도 도통사인 최영을 제거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발설했는데 그런 이성계의 회군 결정에 진중의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환영을 하기만 했을까요? 자, 어찌됐든 이제부터는 이성계의 회군 작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요동 진격을 포기하고 개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군의 군사들이여, 자리를 지켜 뗏목에 올라타도록 하라. 좌군의 군사들도 뗏목에 오르라. 너희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이성계는 백마를 타고 붉은 활과 배구전, 즉 흰 깃털이 달린 화살을 차고 언덕 위에 서서 전체 군졸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군사들이 이성계를 바라보고서 옛날에는 물론 미래에도 저런 분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았다. 다 건넜으면 이제 필요 없으니 뗏목을 떠내려 보내도록 하라. 어? 아니 이공, 저기 저것을 좀 보시오. 우리가 숙영하고 있던 섬이 모두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장막비가 수일간 퍼부었음에도 강물이 불지 않더니 군사들이 다 건넌 뒤에 갑자기 큰 물이 져서 주둔하고 있던 섬이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다. 사람들이 이것을 신기하게 여겼다. 회군이 곧 하늘의 뜻임을 나타내려고 이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재광 의원은 애당초 원정군 전체가 위화도라는 섬에 들어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성계나 조민수 등을 비롯한 본진은 고려 쪽 연안에 진을 치고 있었고 인부 선발 때만 뗏목을 타고 위화도에 건너가 있다가 철수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위화도 안에는 그 5만 대군 중에서 일부 좌군 우군의 선발대가 가 있고 거기서 강물이 부는지 요동 그 정황은 어떤지 그 배를 타고 또 요동 땅에 왔다 갔다 이게 하지 않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장마가 막 치고 하려니까 그 선발대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보면 이성계가 위화도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조민수하고 이성계가 좌군 도통사 우군 도통사로서 위화도에 뗏목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그 기상이라든가 장마철에 강우가 이렇게 범람하는 것을 관측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선발대가 그 다 빠져나가자 위화도가 이제 물에 잠겼다는 것은 마치 이제 그 모세의 기적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는 장면입니다. 자, 누차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시기 이후의 고려사 기록, 특히 이성계와 관련된 기사들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위화도 회군은 뒷날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성계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출발이 됩니다. 따라서 조선 건국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조선의 관리들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했고 그 정당성의 강조는 사실은 위화도 회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위화도 회군을 전후한 시기에 여러 가지 기록들은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 조선왕조 건국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이 돼서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요동 정벌을 위해서 출정했던 원정군이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려서 국왕에게로 창끝을 향하려는 이 절박한 순간에 우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기는 평양 인근의 성주 온천. 전하, 이제 밤이 깊었사옵니다. 침소에 드실 시간이 옵니다. 잠이 오지 않는구나. 악공들을 다시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라.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해봐야겠다. 주상 전하, 이 밤중에 무슨 음악을... 낮에 들었던 그 원나라 음악을 연주하라 하지 않느냐? 예, 전하. 악공들은 원나라 음악을 연주하라! 사서에서는 왕이 상주온천에 가서 호악을 들으며 밤을 새웠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왕이 부병로 등 대동강가에서 유희를 즐기며 호악을 들었다는 기사가 수차 등장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나오는 호악은 오랑캐 음악으로서 곧 원나라 음악을 일컫습니다. 이미 원나라는 명나라에 의해서 중원에서 밀려나서 내몽고 쪽으로 쫓겨가 버렸기 때문에 그 존재감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었는데 우왕이 그런 북원의 음악을 들으면서 유유자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오랑캐 음악이라는 것은 원나라 음악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원과 이때는 이제 또 북원이 되는데요. 그 북원과 결탁하고 있던 최원과 그 우왕의 비루함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고 마치 신라 경의 왕이 포석정에서 군신들과 유희를 즐기면서 후백제 견원군이 경주에 다 돌아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후백제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과 마치 비슷한 모티브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고려사 전료의 찬자가 우왕과 최영이 당시 그 요동 정보를 실행하는 그 우울 범함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러낸 어떤 역사 기술의 한 측면이라고 봅니다. 강재광 편찬위원회 견해가 이러한데요. 이익주 교수는 당시 평양에 남아있던 우왕이 실제로 매일 원나라 음악을 들었을 가능성과 그럴 만한 이유가 또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원이 멸망했고 원의 마지막 세력이었던 나가추조차 그 전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를 도와줄 원세력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왕으로서는 반명이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친원을 표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친원을 표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당시로서는 달리 없었겠죠. 그래서 이미 그 멸망한 왕조지만 원나라의 음악을 연주하고 또 호복을 착용하는 원나라의 복장을 착용하는 거죠. 이런 그 상징적인 몇 가지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면 그거는 아니지만 그 상징만으로도 그 당시로서는 의미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볼품없이 쇠락해져 버린 북원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려가 명나라에 맞서서 전쟁을 치르는 마당에 명나라의 원수였던 원나라의 복장을 하고 원나라의 음악을 듣는 것은 전쟁 상대인 명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고 전투 의지를 다잡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가자! 도성으로 돌아가서 임금의 눈과 귀를 가려 종사를 어지럽게 만든 늙은이를 처없앨 것이다! 회군이다! 출발하라!
이성계와 조민수가 군사를 이끌고 본격적으로 회군을 위한 장도에 오릅니다. 그렇다면 우왕은 회군 사실을 언제 알았을까요? 여기는 우왕이 머물고 있던 평안남도 성주, 지금의 지명으로는 성천이 됩니다. 5월 정유일, 정확하게 날짜 계산을 하자면 1388년 5월 24일이 되는데요. 급하게 달려와서 우왕의 처소로 들어간 사람은 조전사 최유경이었습니다. 전하! 주상 전하! 왜 이러느냐? 무슨 일인데 이리 정신을 못 차리는 게냐? 요동원 전군이 결국 회군을 탈행하였사옵니다. 무어라! 이런... 허면 좌군 도통사 조민수는? 조민수도 이성계와 함께... 이런 불충한 자들이 있나?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뿐만 아니라 요동관 전군의 회군 소식을 듣고 이곳 성주에 있던 이방과를 비롯하여 그의 형 이방우 그리고 이두란의 아들 이상우 등이 성주를 빠져나가 반란군 진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최공은 어디 있느냐? 아니 이럴 때가 아니다. 가자. 이성으로 가서 그 반역자들을 처부술 것이다. 진흙 니자를 쓰는 이성은 평안남도 순천으로 비정되는 곳입니다. 다음 날인 5월 25일 우왕은 원정군이 이미 안주, 즉 지금의 재령에 이르렀단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은 영을 내립니다. 요동을 정벌하러 갔던 장수들이 제 마음대로 군사를 이끌고 회군을 하였으니 이는 필시 반역을 일으킨 것이다. 너희들 대소군민들은 합심 협력하여 이자들을 방어하라. 이들을 막는 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역적 조민수 이성계, 이자들의 반역 행위를 막아내도록 하라.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들을 사서의 기록에 의거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회군하는 군사들의 장수들이 이성계에게 우왕과 최영의 군사들을 급히 추격하기를 청하였다. 그러나 이성계는 그것을 말렸다. 회군 속도를 빨리하면 결국 임금의 군대와 싸울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희생자가 많을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임금이 탄 어간을 범하게 되면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백성들의 오이 하나라도 함부로 빼앗아 먹으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 그리야 할라. 자, 오늘은 여기서 사냥이나 하도록 하자. 이성계는 길가에서 사냥을 하면서 일부러 행군을 늦추게 하였다. 5월 26일 우왕은 평양에 이르러 대동강을 건너 밤중에 중화군에 이르렀다. 5월 28일 이성계의 군사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우왕은 사익길을 따라 빨리 달려서 황해도의 기탄에 이르렀다. 사서에는 이 시점에서의 최영의 행적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우왕과 함께 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동북지방의 인민과 여진족 중에서 평소에 종군하지 않던 자들이 이성계의 회군 소식을 듣고 앞을 다투어 모여들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 수가 1,000명이었다. 동북면 지역은 이성계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죠.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인 이안사가 고려를 등지고 전주에서 그 지역으로 유망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 집안의 세력 근거지가 됐던 것인데요. 그 동북 지역에서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군을 감행하는 이성계 쪽에 합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 명나라가 일방적으로 천령위를 통고해서 그 고려의 어떤 자주권을 훼손하는 이 상황에서 요동 청벌이 당연히 실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동 땅을 밟지 아니하고 다시 이제 회군했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5할 정도의 백성들은 그들을 반역 집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북면에서 1천이 넘는 그런 그 백성들이 호응을 해주고 이성계 그 군사 집단에 그 동참을 하게 되자 다른 백성들이 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위화도 회군하는 그 군사들에 대해서
이건 반역 집단은 아닐 겁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동조해 주지 않는가. 물론 그 일천이라는 게 동북면의 그 이성계의 그 고향인 화주 지역의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명을 거역하고 회군을 하고 있는 이성계의 처지에서 보자면 자신이 내세운 회군 명분에 찬동을 해줄 이 백성들의 여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자신의 근거지였던 동북면 백성들을 끌어들임으로써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했을 것이다. 강재광 편찬위원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사서에는 평소에 종군하지 않던 사람들 천명이라고 했는데요. 이익주 교수는 이들이 동북면의 일반 백성이라기보다는 이성계 집안의 가병 집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성계가 회군을 하려고 했을 때 동북면 사람들이 이성계에 합류했다고 하는 것은 동북면의 일반 민이라기보다는 이성계와 관계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성계 집안의 세력 기반이 되었던 뭐 가별초라고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여기는 원래부터 동북면 지역에 살고 있다가 이성계 집안과 만나게 된 뭐 그 지역 사람들 또는 그 여진족, 그리고 심지어는 이성계 조상이 전주에서 그쪽으로 옮겨갈 때 따라갔던 고려 사람들, 이런 그 다양한 구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당시 고려의 백성들은 요동 정벌을 포기하고 군사를 돌려서 국왕과 최영에게 창끝을 향한 채 개경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이성계와 조민수의 군사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우왕이 서둘러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왕을 따르는 군사가 겨우 50여 기였다. 서경에서 경성에 이르는 동안에 우왕을 따르던 신하와 백성들이 이탈하여 술과 음료를 가지고 이성계의 대군 쪽으로 찾아가니 그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아예 처음 의주를 떠나서 개경으로 출발했을 당시에도 연도에서 백성들이 이성계를 우러러보면서 군사들을 환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사들이나 일부 신하들의 경우에 대세를 좇아서 이성계 쪽으로 몰려갈 수도 있었겠지만 일반 백성들이 임금을 뒤쫓아서 공격하면서 도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성계 군사들을 덮어놓고 환영만 했을까요? 그 의주부터 서경을 지나가지고 백성들이 도열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열렬하게 그 환영을 하는 그런 거는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때가 이제 전시고 국가 총동원 체제로서 병력들 징발한 그때인데 그런 상황은 우리가 연상하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개경에 와서 최영 세력을 제거하고 일련의 그 어떤 정변을 의로 손쉽게 다 제압을 해버리고 이렇게 평정을 해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백성들이 큰 대단으로 번지는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전쟁터에 내보낸 내 아들, 내 남편이 살아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생업에 안전하게 그 종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있을 것일 터인데 고려사나 고려사 전류에서는 이성계의 어떤 그 위화도 회군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백성들이 동원이 되고 환호성을 지르는 어떤 조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성공을 했고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했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나타난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회군할 당시에 이것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공에 기대해서 환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역시 그 이후에 위화도 회군을 그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평가고요. 그 당시로서는 명백한 반역입니다. 고려의 그 국내 정치를 본다면 장수가 국왕의 명을 어기고 국왕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반역이죠. 간단히 말해서 나중에 최영이 제거되고 우왕이 쫓겨난 이후에 있었던 일부 백성들의 반응을 마치 회군 당시에 그러했던 것처럼 앞쪽에다 배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멈추어라! 일단 이곳에 주둔을 할 것이다. 6월 초하루 4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에 당도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일단 성문 밖에다 진을 칩니다. 그리고 우왕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하, 우리 공민왕께서는 지성으로 대국을 섬겼기 때문에 천자가 일찍이 우리를 친 일이 없었사옵니다. 헌데 이제 최영이 집정 대신이 되면서부터 조상 때부터 대국을 섬겨온 그 뜻을 받들지 않고 먼저 대병력으로 장차 상국을 침범코자 하여 이 무더운 여름철에 무사람을 동원하여 싸웁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농사가 폐농이 되고 또한 외적들이 빈틈을 타서 깊이 침입하여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나라의 창고들을 불태워 싸웁니다. 그뿐 아니라 한양으로 국도를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의 인심이 소요스러워져 싸웁니다. 이제 전하께서 최영을 버리지 않으시면 반드시 나라가 전복되고 말 것이옵니다. 그러자 우왕 역시 글을 써서 밀직부사 진평중을 통하여 성 바깥에 진을 치고 있는 여러 장수들에게 보내 설득에 나섭니다. 왕명을 받고 나라 밖으로 출정하였다가 이미 상부의 명을 위반하고 병력을 이끌고 대궐로 향하여 이런 사단을 일으켰으니 이것은 과인으로 인한 일이다. 그러나 군신 간의 대의는 고금의 통칙인데 그대들은 평소에 독서를 좋아한 사람이거늘 어찌 이것을 모르는가? 하물며 나라의 강토는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거늘 어찌 쉽사리 남에게 주겠는가? 군사를 일으켜 싸우는 것만 같이 못하기 때문에 과인이 여러 신하들과 논의하였더니 모두들 가하다고 하였던 것이다. 지금에 와서 어찌 감히 이 일을 가질 수 있겠는가? 비록 최영을 지적하여 구실을 붙이고 있으나 최영이 과인을 부위하는 것도 그대들이 아는 일이요, 우리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온 것도 그대들이 다 아는 바이다. 이 교서를 받는 즉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허물을 다 고쳐서 부귀를 함께 누리도록 힘쓰라. 나는 진실로 이것을 바란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회군을 하는 쪽과 국왕 쪽에서 왜 회군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째서 회군하는 행위가 반역인지를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서 설파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성계 등이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다소 빈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명나라를 대국으로 받들어서 섬겨야 되는데 반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공격을 하도록 함으로써 천자, 즉 황제를 노하게 만들었으니 회군은 정당하고 요동 정벌을 주도한 최영은 제거되어야 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고려사 연구자들은 이러한 양측의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최영이 주장한 영토 수호의 논리는 아주 선명합니다. 우리 땅이고 우리가 힘으로라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도 그렇고 아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성계가 주장했던 4대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또 당연한 면이 있습니다. 고려가 대대로 중국에 들어선 왕조에 4대를 하면서, 그러니까 책봉을 받고 조공을 하면서 국가를 유지해왔다고 하는 이런 논리이고, 이런 책봉 조공 관계를 명에 대해서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되는 것인데요. 고려시대 내내 중국에 들어선 왕조와 책봉 조공 관계를 맺고 사대를 하면서도 영토 수호의 논리와 이것이 충돌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려가 역대 중국의 왕조와 정상적으로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에서는 명나라의 주원장이 철령 인근의 땅을 내놔라 하는 식으로 고려의 영토를 빼앗으려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적 충돌이 빚어진 사례가 없었다는 것이 이익주 교수의 견해입니다.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도 들어보기로 하죠. 고민왕 때는 다시 명의 연호를 써왔었다고요. 그래서 이성 입장은 그렇게 이제 호복을 입고 또 호학을 연주하고 그 북원에 또 연호를 쓰는 거는 최영이 이제 권력을 잡고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전까지 공민왕 때의 어떤 현명한 정치를 보자면은 명을 섬기는 것이
국제 시세에 맞고 북원은 계속 북쪽으로 물러나고 명예 장차 이제 중원을 통일하고 북원마저 토벌을 할 텐데 우리가 그러한 명을 쳐가지고 일시적인 그 요동 정벌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 두세 개를 빼낸다고 한들 나중에 대국으로부터 미움을 사서 천자의 노움을 사가지고 보복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어떤 4대 명문으로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사대주의에 입각한 이성계의 논리보다는 무력으로 응징을 해야 한다는 최영 쪽이 훨씬 더 선명하고 또 지조 있고 장수다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 고려의 국익에 부응하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성계는 사대를 통한 영토의 수호, 다시 얘기해서 이성계는 무력으로 공격을 해서 이 땅을 지키기보다는 사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를 통해서 이 영토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이성계의 생각이 실현이 된 셈인데요. 최용의 이 논리는 선명하긴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 고려의 군사력을 가지고 명과 전쟁을 벌여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글쎄 그렇게 요즘 시각으로 단순하게 내려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 밖에 대군을 진주시킨 이성계와 조민수 그리고 성 안에서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우왕과 최영 이렇게 양 진영이 팽팽하게 대치한 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불안하고 다급한 쪽은 역시 국왕 쪽이었겠죠. 최공, 저들이 근교에 주둔하면서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모양인데 어찌했으면 좋겠소? 전하, 방어군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옵니다. 어떻게 말이오? 계책을 말씀해보세요. 우선 나라의 창고에 있는 재물을 풀어서 병정들을 모집하고 각 도에 긴급 훈령을 내려서 군사를 모두 불러 모아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반란 주모자들의 관작을 삭탈하시옵소서. 최공의 말씀대로 그리하겠소. 우왕은 국고를 열어 금과 비단으로 병정 수십 명을 모집하였는데 모두가 다 창고의 노예이거나 아니면 시정에서 놀던 자들 뿐이었다. 또한 각 도에서 군사를 불러들여 원조하게 하고 수레를 모아다 마을 어귀에 쌓아서 방어시설을 만들었으며 군사를 사대문에 파견하여 수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인사를 발표합니다. 조민수 등의 관직과 자기를 삭탈할 것이다. 또한 최영을 문화좌시중으로 임명할 것이며 우현보를 우시중으로 송광미를 찬성사로 안소를 평리로 우홍수를 사헌부 대사헌으로 정승가를 응양군 상호군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조민수 등 반역을 일으킨 장수를 붙잡아오는 자에게는 비록 그 신분이 노비라 할지라도 관계치 않고 큰 상과 높은 자기를 내릴 것이니 이를 널리 알리는 포고문을 저자에 붙이도록 하라. 우왕이 이때 관작을 삭탈한 명단의 첫머리에 당연히 이성계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한 포고문을 통해서 체포령을 내린 대상에도 이성계의 이름이 빠질 리가 없었을 텐데도 고려사에는 이성계의 이름은 쏙 뺀 채로 조민수 등으로만 적고 있습니다.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시대 유학자들로서는 자신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나라의 시조인 이성계가 당시 임금에 의해서 삭탈관직을 당했고 반역자로서 포고문에 이름이 올랐다. 이렇게는 적을 수가 없어서 조민수 등이라고 얼버무렸겠죠. 드디어 6월 3일 우군 도통사 이성계와 자군 도통사 조민수가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지문하사 유만수는 군사를 이끌고 승인문으로 진공하라! 좌군은 서리문을 돌파하여 돌격하라! 그러나 백전노장 최영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반란군이 궐을 포함하려 하고 있다. 이 반역 도장을 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라.
번째로 격돌한 전투에서는 최영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이성계의 태도가 흥미롭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성계는 숭인문 밖 산대암에 진주하고 있었는데 지문하사 유만수를 파견하여 숭인문으로 진공하라 명하였다. 유만수가 출발할 때 이성계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만수 저자는 눈이 크기만 하고 눈빛에 광채가 없어서 담이 작은 사람이야. 아마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그는 최영에게 패하였다. 유민수가 도망쳐서 돌아왔고 부하들이 그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이성계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태연히 누워있었다. 이성계가 부하 장수의 생김새를 보고서 싸움의 승패를 훤히 꿰을 정도로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어놓은 기사로 보입니다만 글쎄요. 자, 질 것을 뻔히 알았다면 유만수에게 왜 공격 명령을 했을까요? 위대한 영웅 이성계가 보낸 장수가 최영에게 패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해 놓으면 이성계에게 누가 될 것을 꺼려해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냈다.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건 그렇고 드디어 이성계가 움직입니다. 이성계 관련 기록은 어느 정도의 과장과 왜곡이 개입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군의 장졸들은 공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 이성계는 공격에 나서기 전에 여러 장졸들의 마음을 단합시키기 위해 백보거리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다들 보아라! 저기 있는 소나무를 향해서 활을 쏠 것이다. 이성계가 쏜 화살은 작은 소나무를 명중시켜 나무가 부러졌다. 보았느냐? 또 어느 것을 쏘았으면 좋겠느냐? 영공! 우리가 영공을 모시고 무슨 일인들 못하겠으며 또 어딘들 가지 못하겠습니까? 진무 이연이 앞으로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했다. 영공이란 무신 정권기에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집권자 김준을 부를 때 사용하던 호칭입니다. 공민왕 때에는 신돈을 그렇게 불렀죠. 물론 이 시점에서 이성계를 그렇게 불렀다는 건 역시 과장된 표현입니다. 자, 숭인문으로 갈 것이니 나를 따르라! 우군 도통사께서 나가신다. 반항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길을 비춰라! 이성계가 숭인문으로 들어가서 좌군과 호응하니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였으며 성 안의 남녀들이 앞을 다투어 술을 가지고 나와서 환영하면서 군사들을 위로하였고 사람들이 스스로 장애물을 제거하여 길을 열어주었다. 노약자들은 성 위에 올라가서 환성을 질렀다. 조민수가 흑색 깃발을 앞세우고 영이서 다리에 이르자 환역자 조민수의 목을 베어라! 최영이 공격하여 조민수의 군사를 몰아붙였다. 바로 이때 이성계가 황룡대기를 앞세우고 산죽교를 지나 남산에 올랐는데 먼지가 하늘에 닿고 북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 최영의 부하 안소가 정예병을 영솔하고 먼저 남산을 점거하고 있었으나 이성계가 지켜둔 군기를 바라보고서 겁을 먹고 괴멸하여 도주하였다. 세공! 아니 되겠습니다! 대세가 길었으니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가자! 최영은 이미 대세가 길었음을 깨닫고 말을 달려 권례의 화원으로 돌아갔다. 늙은 최영이 화원으로 도주하였다. 나팔을 불어 장졸들에게 화원을 포위하라 이르라. 다른 장수들은 소라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이성계만은 부하를 시켜서 소라를 불게 하였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은 소라 고둥 나팔 소리만 듣고도 이성계가 이미 도착한 것을 알고 모두 기뻐하였다. 한편 우왕과 최영 그리고 왕비이자 최영의 딸인 영비는 이성계와 조민수의 군사들의 겹겹이 포위당한 상태였는데
전하! 최영을 내보내시옵소서! 최공, 이제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 아버님을 보내시면 안 되옵니다. 전하께서 아버님을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전하, 저들이 담을 얼고 뛰어들어왔사옵니다. 전하! 지형을 내놓으시옵소서! 알겠다! 곧 내 발로 걸어나갈 터이니 잠시 기다리라! 주공! 아버님! 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절 받으시옵소서. 최공! 우왕이 최영의 손을 잡고 울면서 작별을 고하였다. 최영은 두 번 절하고 이성계가 보낸 곽충보를 따라 나섰다. 결국 최영이 투항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성계와 최영이 마주섭니다. 사서에는 이성계가 최영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서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공, 이번 사별은 저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대국을 치려고 군대를 동원함으로써 대의를 거역하였을 뿐 아니라 종묘사직이 위태롭고 백성이 피폐하여 원성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하여 부득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부디 잘 가십시오. 그 길로 최영은 고봉현으로 유배됩니다. 지금의 경기도 고향입니다. 신채호는 바로 이 위화도 회군에 의한 최영의 제거를 조선 역사 1000년 내 최대의 사건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히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했다는 정도의 단순한 사변이 아니라 시대적인 전환을 가져온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강재광 편찬위원과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나라와 친하고 명나라에 반대했던 세력과 명나라에 친하고 원나라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국제적인 그 원명 교체기에 있어서 권력 싸움을 벌였는데 결국 요동 정벌파의 수령인 최영이 요동 정벌 반대파였던 회군파의 그 수령이었던 이성계한테 패하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고려 후기 있어서 그 권문세가의 한 일각이 신흥 무장 세력과 그 신흥 무장 세력이 어떤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신준 사류에 의해서 도태되고 마는 그런 커다란 역사적 그 분기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 위화도 회군 사건과 그 최영의 제거가 아닌가. 최영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단은 대체로 고려 후기 이래로 대대로 관직을, 고위관직자를 배출해왔던 그 당시에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그 결집한 사람들은 이 권문세족에 끼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무장 가운데에서도 신흥 무장들, 그리고 문신관료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흔히 신흥 사대부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성계가 최영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사회 내부에서 전면적인 어떤 세력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 세력의 교체가 구체제를 몰아내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 출발점이 됐다고 하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동정벌, 또 위화도 회군, 최영의 제거,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성계 등의 회군파가 권력 장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최영이 멀찌감치 후방인 평양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관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서울로 돌아가시옵소서. 신은 현지에 가서 군사를 지휘함으로써 팔도 도통사의 소임을 다할 것이옵니다. 최영이 이렇게 말했을 때 우왕이 개경의 궁궐로 돌아가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던 것이죠. 강재강 위원의 얘기입니다. 그 서경에서 연휴를 베풀고 맨날 사냥만 일삼았던 그 우왕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나의 부왕께서, 여기서 부왕은 이제 공민왕을 가리키는데,
나이프 한 개서 어이없게도 시해당한 것은 그대가 남정에 나서고 보필할 충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 두고 나 혼자 개경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같이 서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왕은 지금 왕권에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최영이 없는 개경에서 무슨 불측지변이 날지를 모릅니다. 지금 말이 요동 정벌군으로 내보냈지 반대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개경에는 이성계를 따른 무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최영에게 더 큰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낭패를 본 측면은 있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이때 최영이 압록강 현지로 가서 이성계와 조민수의 군사들을 직접 지휘했다면 고려 말의 역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국왕의 개인적인 신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주 그 불안한 환경에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우왕은 그 즉위한 이후부터 계속 자신의 왕권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인임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집단이 우왕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 이인임을 몰아낸 것이 또 최영과 이성계였습니다. 따라서 이 최영의 도움과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왕에게는 대단히 중요했고 이것 때문에 우왕이 최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실은 이때 우왕이 개성으로 돌아가고 최영은 의화도에 가서 진군을 독려하고 이렇게 됐더라면 그 뒤의 상황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고려사에 실린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서에서는 최영이 이성계에게 붙잡혀 유배를 떠날 때 이렇게 탄식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 되고 말았구나. 예전에 이님이 내게 말하기를 최공 장차 이 판삼사가 국주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이님의 말이 참으로 옳았어. 네, 그 말을 믿었어야 했는데. 이인임이 일찌감치 이성계가 국주, 즉 나라의 임금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최영이 그 말을 믿을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이런 얘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성계가 최영을 귀양 보내고 나서 군사들을 궁궐 밖으로 다 내보낸 다음에 이성계가 살던 동네에 다음과 같은 동요가 불려졌다는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서경성 밖에는 불빛이요, 안주성 밖에는 연기가 비치네.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이 원수님, 원하노니 만 백성을 구제하소서.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수님은 이성계를 일컫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84편 위화도 회군 이상낙 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